택배 컨텐츠를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택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온것 같네요, 우리. 우선 차근차근. 조그만한 것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모자 괜찮네, 이거. 낚시 모자인가? 오, 피. 피 터지게 맞아볼래? 처음 모자, 예, 모자 잘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작두콩차. 아씨, 작약꽃인 줄 알았네. 이거는 뭐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겠네. 비염에 좋아요. 군포에서 왔어요. 옷인데 슈렉 여자친구가 들어있어요. 피오나 숨은 솜털까지 뽑아버린대. 와씨, 졸라게 무섭네. 그리고 선크림이 하나 들어있고요. 물풀은 왜 들어있지? 이거는 뭐 저기 편지인가요? 청첩장은 아니야. 청첩장이라뇨. 청첩장을 보냈으면은 개빡치네 했겠죠. 오우, 진짜 잘 그렸다. 또 있네요. 좀 이따 씻고 이걸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거 되게 있어 보이네. 오, 아이스크림 반팔티라고 써져 있는데? 아,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150 사이즈네. 이건 조금 큰데, 이거. 감사합니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에 사시는 동명이인 이상훈씨가, 이야, 예, 이상훈씨가 보냈으니까, 예, 이건 패스. 예, 이상훈씨는 제가 시킨 거예요. 뭐야? 반찬 들어있는,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냉장고, 아니, 이거 여기 일주일 넘게 있었어. 괜찮을 것 같아. 짜서 좀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제일 궁금했었어. 여기 보면은 이 물품 내용이 내 안에 넣어있다야. 이야, 이거 부금 좀 깔아주세요. 와, 와, 이건 미쳤다. 자, 하나, 둘, 셋. 와, 뭐 가다가 씨, 이거 전시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고? 맛있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이름이 내 안에 넣어있다. 졸라 무서웠네. 나 무슨 안에 막 피 묻은 장갑 나올 줄 알았는데. 핸들 커버를 주셨나? 아니, 나 타는 건지 알았는데 조종하는 거네.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건이 내 스타일이네. 뭐야, 수건이 아니었어? 입고 닦는 건가 봐. 아, 물놀이 때 그 입고 가면은 바로 잡혀가지, 경찰서에. 애가 혼자 왔다고. 아유, 잘 입겠습니다. 수건. 이게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수건 후드티야? 옥수수 시험차. 나 이거 못 먹어요.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못 먹어. 이식받은 사람은 못 먹어, 이거. 이건 저기 넣어놨다가 엄마랑 아버지가 드시니까요. 예. 뭐지? 아, 우산이네. 우산인데, 아, 만들어야 되는 거네, 우산인데. 아, 좋습니다. 뭔가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저기, 머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딱 좋네, 머리 피안 통하고. 이름이 순놈이네. 남자가 보냈네, 남자가. 순놈이 보냈어, 순놈이. 여기 편지 있다. 구이 요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참숯 보냅니다. 진짜 숯이었어? 아, 진짜 숯이네.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요. 끝으로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장영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와이프도 좋아합니다. 저번 팬사인회 때온 가족을 데리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감하는 바람에 헛걸음을, 네, 빨리 끝났죠. 죄송합니다. 팬사인회 때 실패한 아이들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모릅니다. 아, 거의 그냥 한이 단둥이 평기네. 제가 이거 택배 컨텐츠 끝나고 바로 사인 용지에다 사인해가지고 애들 인형이랑 한두 개씩 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숯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숯놈. 아, 끝내주네. 어? 아씨, 어? 개간지네, 씨부레. 어우, 손에 관절염 걸릴 것 같아. 리액션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다 보여요. 삼각대거든요? 똑같은 거네, 내 거랑. 이게 좀 무거운데 되게 좋아요. 삼각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뭔가 전문 카메라맨이 되어버린 것 같아. 레이야, 레이. 베이직 레이래. 아, 제가 시킨 거예요. 아,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시킨 거예요.
개다! 어이씨, 개간식. 개 좋아. 네가 먹는 건가? 나이가 26살인데 왜 장난감이어져? 오토봇이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26이라니까요. 내가 보기엔 편의점 젤리 다 털어왔는데 이거. 나네. 아, 그림 졸라 잘 그리네. 어? 와, 그림 실력이 거의 피카소급이네. 나보다 어린 저기 친구가 보낸 것 같은데, 어린 친구가. 존나 멋있네. 어? 이거는 뭐야? 설마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 성장 발육에 좋은 텐텐 많이 먹을게요. 발육이 될라나 모르겠어. 맛있네. 오, 발육된다, 야. 학교 앞에서 사가지고 준 것 같아. 우유에다 타 먹으라고 JT랑 소세지를. 편지임, 돈 아님, 자작꽃. 이게 진짜 꽃. 남자라고 글씨 못 쓴다고 찢지 마. 찢으면 찾아간다. 방송에 읽어줘. 개 무섭네. 신발 들어가. 와, 거의 그 뮤지션이네 신발이. 어, 색깔 죽이네. 바로 이거 비오는 날 하면 바로 감전이야. 이거 내 스타일이네. 개 좋네. 와, 밤에 모기 많이 몰리겠네, 날파리랑. 뭐야 이거? 되게 있어 보이네. 사탕이네. 오, 진짜 잘 그렸다. 아니, 무슨 물티슈를. 우리 아이만을 위한 물티슈. 오, 이거는 분명히 안에 금이다, 이거. 어? 와! 금인가? 방향제네. 차량 방향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근데 냄새 되게 좋다, 이거. 아니, 택배가 언제 한 2주일 됐는데 여기 오리탕이 있는데? 아, 오리탕이 아니네. 아, 씨부레. 이 위에 막아놓은 거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오리탕인 줄 알았어. 아, 와, 이거 다 먹으면 당뇨 걸리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씨. 김여사, 내가 몇 살이요? 마지막 하나다. 못 먹어야지, 이제. 아, 이거였구나. 와, 미쳤다. 와, 몇 개를 보낸 거야, 도대체 이거를. 와, 딱 뭐야, 이거, 씨.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냉장고 맞이네! 와, 씨. 개간지네, 씨. 아, 오랜만에 했다. 어우, 씨. 관절 좀 보려고 하네, 씨부려. 아, 다 막 지났어. 이거, 그 해파리 됐어, 해파리 됐어. 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 종료하는 BJ 자기야 꽃입니다. 자기야 꽃티브, 자기야 꽃티브가 3월달부터 세포 업데이트돼서 지금 바로 9월달까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